신었어. 뭐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엄마는, 5, 60년대 태어났으면 같이 우리 애들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신발 바꾼다고 그때도 그랬다고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게임기도 그렇고, 너무 풍족한 시대에 사니까 이해를 아예 못해요. 예전에 그 오락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관점에서 어떤 대상을 아이들이 아, 설명하면 어른들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런 게임이었죠. 오늘 네. 그걸 한번 해보려고. 아, 네. 어떤 분들이 가장 순수한 아이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네. 자,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 단점. 네. 1번. 엄마는 놀라고요. 아빠는 눌러요. 정답. 자, 조영우 씨. 바퀴벌레. 딩동댕동. 어떻게 하셨어요? 바퀴벌레 보면 엄마들 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는 놀라고. 제가 너무 소질수를 했다 봤는데. 내 머리가 애들 머리예요? 초딩 수준. 아, 예. 해맑은 수준. 두 번째 문제에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고 나면 막 혼나요. 뭘까요? 정답! 자, 이정민의 점수. 시어머니! 땡! 택배기사. 예, 땡! 수학선생님. 땡! 할아버지, 할머니. 땡! 비슷했어요. 자, 정답은 바로 손님이었습니다. 아, 손님이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다면 항상 너무 그렇게 했니? 말씀해서. 그리고 엄마가 예민해지고 이러니까. 아이의 관점이죠, 아이의 관점. 아이의 관점에서. 네. 아이의 관점. 아이의 관점. 자, 관점을 바꿔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답! 뭘까요? 개, 반지개, 개. 아이들이 어떻게 개를 알겠습니까? 조영구 씨의 관점이 아니라 네, 네. 아이들의 순수한 관점. 아는 사람? 게임? 다단계? 정말 잘 아는데요? 교수님이신데, 예. 자, 네. 정답은 바로 새치기였습니다. 새치기. 어머. 앞에 아는 사람이 새치기를 해서 앞으로 갈 수 있죠. 애들 일찍 세상을 아는 것 같아요. 새치기 아는 사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을 고려해서 좀 쉬운 문제를 골라봤습니다. 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건 알지. 텔레비전. 땡! 아니에요? TV 아니에요? 네모 안에? 텔레비전 아니야? 아니요? 자, 축구장. 땡! 동아트? 이거 안에, 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 네모 안에 사람이 있어요. 네. 라디오! 스마트 TV도 아니고요. 돈? 자, 정답은 바로 신호등이었습니다. 아~ 신호등인데,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걸어가고. 진짜 어렵다. 어렵네요. 어렵죠? 관점을 아무리 봐도. 자,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정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저 소주병에 숟가락. 아이, 아이들의 관심. 땡! 이게 없으면 노래를 못해요. 이게 없으면 노래 가사집. 아니야, 가사집. 땡! 노래방! 땡! 이정민 아나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아, 자, 뭔가요? 애들은 노래방에 가서 엄마 아빠가 부르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책, 노래방 야. 가사 책! 너, 탬버린! 이야, 정답은 바로 시작! 이랬습니다. 아~ 시작! 이래야 노래를 항상 시작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아, 시작 이렇게. 아니, 저희 때는 네, 그치. 노래 일발장점. 그럼 요즘, 요즘 어린이들 수준에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한번 가본다. 어, 그래요.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KBS